홈오피스 옵션 만개 있는데 네가 저기로 어떻게 넘어가? 가둬야지. 내일까지는 가둬야 돼. 가두리, 그치? 가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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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두리. 예. 악재도 겁나 나와버려, 이 새끼들한테. 옵션 만기만 되면 그냥 아주 그냥 개새끼들 오고 그냥 개새끼들 말이야. 뿌려가지고 이 드는 새끼들 말이야. 에? 콜옵션도 죽고 풋옵션도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가두리 죽죠. 아이고 오늘 아침에 그냥 또 150만 원 찍은 놈 때렸으면 50만 원 먹었네. 아이고 이 새끼들 아주 완전히 나쁜 놈의 새끼들. 에이구 옵션 하는 놈의 새끼들 아주. 옵션을 매수할 생각, 워런트 매수할 생각 하는 놈들은 다 거지 될 테니까 내 방송 듣지 마라. 옵션을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이나 워런트를 매수할 생각, 스탁론으로 주식을 사서 부자 될 생각 하는 놈들은 지구를 떠나가라. 종합지수 고생 많이 했죠. 사실은 삼성전자도 우리가 2016년 연초부터 샀던 거 아니에요. 여기 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삼성전자 신고가냐? 오메, 삼성전자. 옵션장 안 빠지라고, 이 새끼들. 자, 보세요. 삼성전자 신고가 났죠? LG 6%도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가하고 시장 악재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항상 뭐죠? 주식은 역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세는 우리가 천성이치의 거역이잖아요. 주식시장은 정말 아리송해요. 이치밖에 이치잖아요.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대충 언저리 고물들 그냥 넝마 이런 것들을 그냥 담아놓고 그렇게 담아놓으면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놔두면 되잖아요. 예. LG유 플러스 여기 있네. 여기 저 해운대 홀인원님 계좌인데 LG유 플러스 매수가 장부가 7,600원 축하드립니다. 요새 얼마야 오늘? 7,600원에 오늘 14,000원 찍었네. 예. 내일 가면 더블 나겠네 이제 100%. 아이고 진짜 언제 사신 거예요? 여기도 아니야. 여기 사셨어 이 국면. 예. 여기 사신 거예요 여기 이 국면. 이 국면 사신 거예요 여기. 2000저 가격 2012년에 사신 거예요. 장기 투자 제대로 공부하셨네. 대단하시죠? 예. 은혜 받는 계좌요. 은혜 받는 계좌. 예, 박수 한번 쳐요, 여러분들. 계좌가 옛날에 온 거예요. 이 계좌가 옛날에 온 거라 지금 여기 11,350원 할때 계좌가 왔어요. 예, 지금 14,000 찍었네. 그죠? 여기 현대차 사무비 같은 거 31,000원 주셨네. 아따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다. 현대차 사무비 31,000원 주셨어요. 아유 대단하시다. 은혜 나오는 계좌네. 저런 계좌를 자꾸 바라보면 은혜가 나와. 은혜가. 응? 언제 오신 거야? 여기 사셨네. 여기. 여기서 3만, 살 수, 요금방에서 안 사면 살 수가 없는 자리인데. 아 그러니까 명예전당 고수님이시죠. 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투자의 기회는 하락장, 결국 뉴스와 공포가 심한, 걱정거리가 많을 때 기회가 존재하고, 시장이 걱정이 없고 따뜻할 때에는 상승장에서는 기회가 적다. 그러므로 하락장을 뜨겁게 생각하고 포용해야 된다. 다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그 과정은 매우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다. 그죠? 다 가지고 계시죠? 일전자. 이거 부처 추천주 주고 여기 조정받아가지고 좋았죠? 어우, 포스코드 오늘 신고가 났네요. 네. 빨간 양선에 흥분하지 마라. 포럴 날 뭐하고 지랄들하고 장모사모, 장사모가 이거래. 장사모는 장대음선을 사랑하는 모임. 예. 장사모가 뭔지 오늘싸 알았다. 1번 눌러봐요. 장사모. 양사모. 양선을 좋아하는 모임. 신사모. 신고가를 좋아하는 모임. 다 코피 터지는 겨. 그리고 요즘에 조사해 보면 돈을 몇 억씩 투자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억씩 투자해 놓고 저 사실 사업이 있어서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그냥 사놓고 오래오래 가면 아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가는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량주 사놓고 우량주라고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작살납니다. 제가 중국 주식을 사놓고요. 바빠서 안 봤어요. 홍콩에 믿을 만한 그 우량주기 때문에 안 봤더니 지랄하고 50% 빠졌더라고요. 계좌 비밀번호도 모르고 시간 열 시간도 없고 중국에 그냥 믿을 만한 중국이니까 세계 경제 2위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재 세계 경제 2위로 간다고 그래갖고 믿었지. 그냥 아이고 그냥.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간다니까 싹 믿었어. 야, 그랬더니 지랄하고. 아이고, 죽겠네. 내 돈. 오늘 기사가 아주 빨간해요. 철강들 좀 단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그지? 여기 시꺼멓잖아. 포스코 개도 안 물어갔잖아. 포스코도 무료 추천 줬는데 다 가지고 오늘 점심은 같이 먹자고. 포스코하고 LG전자 사서 돈좀 먹은 사람들은 동국제강 이것도 다 줬잖아. 먹은 사람들은 점심을 좀한 끼씩 같이 먹고 막걸리도 한잔 사고 그래야지. 아니 이제 VIP 회원들 말고 무료 추천주 받은 사람들 말이야. 아이고. 야, 포스코가 오늘 뻘게. 아이고. 근데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아유 참나. 아, 너무 우량주 믿고 중국을 믿었다가 작살난 계좌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중국 내 계좌인데 아주 작살났어요. 아유, 정말. 우량주라고 무조건 관리하면, 그리고 중국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강사부 홀딩스거든요, 이게 괜히 부자 회사예요, 강사부가. 아주 믿을 만한, 아마 이자층 회사일까? 이게 아마. 상당히 부자 회사인데 우량주예요. 아이 지랄하고 여기 와 있잖아. 자, 이 매수가가 20 홍콩 달러 21불 주고 샀는데 지금 이 9불이 빠졌으니까 50% 58% 마이너스 났죠. 그죠? 아이고 돈 날라간 것좀 봐라 이게. 홍콩 달러로 6,000불 날라갔네. 홍콩 달러 6,000불이면 오늘 왔던 얼마죠? 190원인가요? 1달러에? 이거 날라가 봐. 근데 요 차이나 광섬유 이거는 많이 먹었었는데 이것도 계좌번호 비밀번호 모르고 시간이 없어. 열 시간이 없어. 그냥 한 5년 있다 열어봐야지 그랬더니 이 차이나 광섬유는 문을 닫았어. 거래 정지. 부실주라. 아휴 미치겠네. 그래도 장강생명보 테크놀로지 이거는 이자청의 회사예요. 이것도 이자청의 회사나 제약회사 이자청의 제약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생각은 뭐가 있어요?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 대국이 된다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기가 상투 같아, 중국. 그 말에다가 베팅하지 말란 말이야. 관리하세요. 어느 나라고 믿을만 하면, 지금 제가 이거 보여줬지만 이 차트가 뭔가 기가 막힌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 자료로, 그래서 차트 기법이
재무제표보다 더 중요하고요. 우량하다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에도 좀 투자했고요. 중국에도 투자를 좀 했는데, 중국에도 먹은 거 있어요. 다음에 이제 수익 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중국은 웃기는 게 홍콩 계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북경, 상해 계좌 따로 코드 번호가 달라요. 같은 중국 주식인데도 가격도 다르고 웃기는 회사요. 여기 보면은 중국도 좋은 회사는 많이 갔어요. 근데 그 나쁜 회사는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맞죠? 관리를 하셔야 돼, 관리를. 그 다음에 우량주도 상투 치고 나면 관리하셔야 됩니다. 응? 관리 안 하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국제강도 우량주 했잖아, 옛날에. 관리 안 하면 이게 6만원 간 주식이 어디 와요? 4,500원대까지 빠지면 열나 안 나. 관리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잡아. 6만원 간 주식이 4,500원까지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뭘 배워야 돼? 시장 시계를 배워야죠. 시장 시계예요, 결국. 시장 시계를 우리가, 시장 시계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책방에 가면, 책방에 가면요, 도배를 뭘 했냐면, 투자 서적 있는 곳에 부동산으로 도배를 했어요. 나는 월세 받는다. 난 강남 빌딩 주인이 됐다. 아파트 몇백 채 샀다. 책이 전부 그거야, 뭐. 그리고 나는 경매로 돈을 번다. 내 경매로 돈번 사람 못 봤어. 응? 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계좌 공개하고 그렇게 본건 아니잖아. 그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투자를 돈을 자랑하면 그건 거기에는 여러분 목이 아니야. 차 자랑, 집 자랑, 돈 자랑하면 따라가면 어떻게 돼? 그건 마케팅이잖아. 그죠? 투자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돈 자랑, 뭐, 차 자랑, 집 자랑, 어떤 인간은 수영장 자랑, 뭐, 응? 진짜 좋은 전문가는 전략하는 걸 가르쳐줘요. 진짜. 여러분, 버핏이 뭘 가르쳐줘요? 이제 몇십 년된차 타고, 몇십 년된 집에 살고. 그죠? 햄버거 먹고, 부자 아빠 책상 절대 새거안 사고 중고 가구 사서 쓰고.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야. 주식 투자라는 거, 부자가 된다는 그 원리를 연구해 보면 전략하고 짠돌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짠돌이가 되지 않으면요, 주식을 함부로 사게 되고,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안 사고, 비쌀 때막 함부로 사요. 그리고 좀 벌었다고 흥청망청 쓰고, 질르고, 조심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투자가의 마음 자세, 항상 짠돌이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